여기 그냥 굉장히 우리가 사는 아파트하고 구조가 네. 비슷해요. 그게 아파트인데 아파트? 네, 그래서 이질감이 없잖아요. 네. 네. 오, 근데 이게 여기 문패가 야, 어릴 때는 꼭 성공해서 문패 다는 집에 살고 싶다 그랬는데 꼭 달겠습니다. 이러시겠네요, 금방. 예, 예. 자, 들어가 볼까요? 띠리릭. 이제 들어오실 집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쭉. 자 신발 아니, 오세요. 왜 이렇게 끌려오는 것처럼 들어가기 싫네. 들어오세요. 왠지 신발. 들어가면 본다는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인테리어가 쭉 한번 둘러보세요. 네. 뷰도 좀 보시고요. 밖에 뷰도. 여친 오는 게 다 보여. 여기서 기다리는 거. 여친 오는 게. 그렇지. 아 이게 이 청수가 또 주는 또 안정감이 있네요. 네. 앞에 소나무도 보이고. 여기가 15평이에요. 실평수가? 아, 실평수. 실평수가. 근데 15평인데 아, 근데... 크게 빠졌어요. 그치? 엄청 작아 보이지 그저가... 않아요. 그죠? 네. 15평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다녔던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5, 60%. 맞아요. 근데 여기는 72%. 와, 알짜로 그냥. 아, 생각보다 넓다. 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혼자 살면 딱 제일 좋아하는 평수입니다. 이게 동선도 좁고 집중하기가 좋아. 그 여기도 청소를 해주시는 거죠. 주위에, 아, 그렇죠. 주 위에 청소도 네. 해주시고. 근데 사실은 이 집이 리모델링 한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우드톤이었어요. 아, 예, 나무톤이었는데 그렇지. 화이트로 어쩐지 예, 리모델링을 한 어쩐지 집입니다.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렇게 이런 리모델링이 깔끔할 수가 없죠. 2007년부터 그렇죠. 여기 네. 입주를 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인데. 그럼 리모델링은 여기 회사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관리소에서? 전문대라서. 오, 예. 예민하시네요. 이제 이게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어요. 근데 분양 받으신 분은 이제 본인의 돈으로 리모델링 하시면 되고 또 임대 사시는 분은 회사에서 또 예, 리모델링을 회사. 해주니까. 아, 임대를 내니까? 그렇죠. 계약 기간 그 전에 나가시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아, 거. 그건 뭐 예, 어디든 예, 마찬가지죠. 예, 그렇죠. 예. 끝까지 사셔야 돼요. 그럼요. 예. 이게 안방인가요? 아 여기 미닫이네요. 오. 어우 놀래라. 어 뭐지? 오. 이렇게 감각적으로 네, 진짜. 오셨다. 아 정말. 남자분의 집인데. 심플하네요. 심플 진짜 심플하다. 잠자기 딱 좋은 크기에 예, 예. 암막으로 해놔가지고 잘 그러네요. 일단 광교 오셨으니까 제가 속성으로 조금 실버타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브리핑을 좀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예.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화장실하고 이 거실하고 방에 비상벨이 있습니다. 아, 우리 집에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 실버타운이 아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요 벨을 누르시거나 땡기면 바로 이제 예 예. 예. 한번 땡겨봐세요. 안 돼.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턱이 없습니다. 아, 나 이게 좋아요. 아 그리고 이턱 요즘 뭐 엄지발가락 엄청 부딪히잖아요. 네. 이런데 그리고
동작 시스템. 무슨 동작이요? 그러니까 감 동작 감지라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저 중앙 감지 센터에서 어? 움직이지 않으시네. 그리고 바로 이쪽으로 와서 출동을 하시죠. 아~ 그래서 괜찮으신지 확인을 하시죠. 진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네, 뭡니까? 아, 화장실 가시면 안전바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갑자기 이제 어지럽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가끔 힘을 많이 쓰면 어지러울 때 있어요. 진짜. 근데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욕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그래요? 왜요? 욕조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맞아, 맞아. 오히려 넓은 게 낫지. 살면서 욕조에 들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럼 다음은? 네. 여기가 혼자 살기에 딱 어울리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내가 딱 원하는 평수입니다. 네. 혹시 그래요? 모르니까 예. 부부가 살 수 있는 그렇죠. 그 공간 한번 보여드릴까요? 충분합니다. 보실래요, 안 보실래요? 필요 없는데. 굳이 안 보실래요? 예, 굳이 보여주신다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예, 예. 예. 자,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네. 실례합니다. 오, 여기 입구부터가 뭔가 뭔지. 아파트 진짜 집 같아요, 그죠? 그러네. 아파트 대형 평수 같아. 네. 네. 아기자기하다. 아, 인테리어가 그죠? 아기자기해 뭐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접시. 아, 되게. 아, 여기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 다르다 여기는. 오유. 야, 이 개방감 모습. 오. 이거 창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 분양평수가 35평이고 네. 실평수가 29평이거든요. 오, 근데 이렇게 뻥 뚫렸어. 네. 오, 느낌이 한 50평 되는 느낌. 느낌 너무 좋다. 시원하네요. 네. 오, 아 이제 마음에 듭니다. 통창 일단. 진짜 괜찮습니다. 와, 여기 폴딩도다. 폴딩도. 요즘 인테리어 유행이잖아요. 유행이죠. 아파트에 폴딩도. 아 그래요? 이, 근데 이거, 이거 한번, 굉장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손 조심하세요. 오, 오, 와우.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예, 이렇게 딱 닫았다가 열었다가. 겨울에는 또 왜냐면 이중창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겨울에 예, 그러니까 겨울에는 굉장히 이제 바람도 온도도 그렇죠, 유지할, 수 있는 유지할 거고. 수 있고. 예, 여름이나 이제 손님이 오셨을 때나 열어놓으면 예, 요렇게 그리고 소음도 잡아주지 않아요? 소음 잡아주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폴딩 도어가 있다는 게 참 새롭네요. 와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 여기. 나무도 이렇게도. 어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소원도 안녕하세요. 형 집 같아요. 진영이 뒤에서 보면. 예 제 집입니다. 아 예. 와 여기 개방감이 있어서 너무 좋다. 와. 예. 이 통창이랑 요런 공간들이 그리고 굉장히 또 환하다 더 그렇죠. 예. 채광이다 보니까 채광도 훨씬 좋아지. 네. 네. 요 문이 안방 문이 여기 다 이렇게 미닫이로. 그러니까 안방 문이 미닫이네. 네. 그런 특징. 열어봐도 되나요? 뭐 다 열고 나서 뭘 열어보네. 조금 예, 구경하세요. 아 예 예. 오. 진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너무 깔끔하시다. 우와. 진짜 넓다 여기. 야, 여기 자고 싶다. 여름 침구. 아니 근데 침대는 따로 해놨네요. 잘 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단식해가지고 모일 때만 모이고 네. 터질 때는 터지고 아.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단식해가지고 예. 각방 쓰긴 좀 그렇고. 네. 아. 야 여기도 여긴 숲세권이다. 뷰가 여기도 덥네. 아. 어 여기 지나가 여기가 약간 산책로처럼. 네. 예. 누가 지나가는데. 아 너무 좋은데요? 창문 열어놨는데 바람이 진짜 안 든다. 약간 저기 나무에서 오는. 네. 습세권 바람이 싹 들어오네. 엄청 시원하네. 진짜 시원하다.
이집으로 하겠습니다. 결혼하려고. 이집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또 이게 약간의 베란다가 있어서 공간이 있어서. 맞아. 예, 뭐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놓기도 편하고. 아,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야. 여기 또 북유럽 스타일이네. 네. 화장실. 여기 욕조가 있네요. 욕조도 있고. 아, 여기 좋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부가 쓰기에 정말 딱이네요. 안전바? 네, 안전바가 있어요. 와, 역시 종민이. 와, 역시 충실하다. 안전바 소리. 안전바. 야, 나가. 안전바를 잡고 힘. 아, 일어날 때. 아, 그렇죠. 아, 편하죠. 근데 이 안전바는 우리 나이 때부터 필요한 것 같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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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무릎이 안 좋으니까. 비상배일 수 있고요. 비상배. 인테리어 너무 잘 돼 있는데요. 여기 화장대. 이거? 예. 훨씬 더 구조가 좀 확 이렇게 확장되게. 이거 비하는 거야? 아니, 그거는 뭐였죠? 책상 겸. 아, 이거 북유럽에서 많이 아, 있는 그래? 건데. 아, 그래. 아, 이거 왜 이렇게 북유럽 많아?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외국에서 이제 이게 책상이죠, 책상. 어, 책상. 북유럽. 너무 이뻐. 와. 인테리어 감각이 예, 있으시네요. 뭐 LP판 아니에요, 이거? 어? 이거 LP잖아요, LP. 야, 아니, GE도 하셨나 봐. 응? 여기 GE도 하셨나 봐. 아, 아까랑 반응이 사뭇 달라지. 네. 아, 이제 취향을 알겠다. 문재관 씨. 두 타입 보셨는데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제가 지금 좀 큰 평수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요 정도 평수가 저한테 좀 와닿는 부분이 있네요. 아, 애기가 좋다. 네. 일단 뭐 체감부터가 좀 다르고, 예. 네.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또 여유 공간이 있고 하니까. 게스트나 누가 오거나 이러면요? 그럼요. 어머님 또 올라오시잖아요. 아, 아버지 올라오. 아버지 올라오시면 주무시대요. 또 주무시고 하셔야 되니까. 요 정도가 딱 좋네요. 근데 혼자 살아도 요 정도 평수가 맞을 것 같다는. 아, 예. 예. 이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요 평수가 주는 또 편안함과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네. 네.